사랑하는 메가스틱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쌤 추천 메가캐스트입니다. 쌤 추천. 쌤 추천 메가캐스트는 선생님의 강의, 교재를 홍보하는 메가캐스트.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홍보를 할 거니까 요거 끝까지 들어주세요. 알았죠? 네, 들어주세요. 자, 제목이 뭐냐면 1호, 2호 미니 모의고사. 선생님이 이제 새로운 교재 하나를 좀 출시했는데 1호, 2호 미니 모의고사라는 걸 출시했어.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뭐냐? 자, 끝까지 한번 들어줘봐. 짠. 자, 고득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수능 가서 어쨌건 1등급 만점 받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고난도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22번, 30번 이런 거 그냥 팍팍팍 풀어내야죠. 맞아, 맞아. 근데 이런 경험들 봤어? 쌤 되게 그런 학생들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6월 모의평가가 끝났어. 와가지고 그래. 아 쌤 저 4등급 받았어요. 아 그래? 아 근데 쌤 저요 4등급 받아서 속상했는데 근데 다 끝나고 채점한 다음에 아, 막 실수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속상했는데 끝나고 정말로 저 해설 강의랑 해설지 보지 않고 혼자 앉아서 끙끙거리면서 막 고민했더니 말이에요. 쌤 21번도 풀었고요. 22번도 풀었고요. 30번도 풀었고요. 막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96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1등급이죠. 또는 뭐 2등급이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있어. 꽤 많아. 그치? 어쩌면 열어볼 수도 있고. 근데 그 학생은 몇 등급이야? 그래 4등급이야. 4등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시간 내에 보는 시험이야. 100분 안에 30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가 시험이지. 시험지 던져주고 야 하여튼 열심히 고민하고 차근차근 해서 결국에 다 맞춰봐 이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 해결력 맞아. 어려운 문제 풀어내는 고민하면서 결국에 그걸 풀어내는 그 능력 맞아. 연습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이제 이걸 맞춰내고 잘 풀기 위해서 고난도 문제 해결력을 위해서 후반부에 다들 뭐 하냐면 모의고사를 보잖아. 모의고사들을 많이 보고 또 뭐 엔제에서도 어려운 엔제들 막 4점짜리 킬러 문항들 뭐 준 킬러 문항들만 모아놓은 그런 건 막 열심히 풀잖아. 그래 잘했어. 잘했는데 좀 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시간 내에 보는 시험이라고. 그렇다면 고난도 문제 해결력 이전에 그 전에 꼭 갖춰줘야 될 능력이 바로 뭐냐 하면 쉬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서 시간 확보를 하는 게 우선이겠지.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봐. 쌤, 저 계산 실수했어요. 쌤, 저 막 쉬운 문항인데 거기서 시간이 좀 막 허비돼가지고 아 결국에 풀 수 있는 건데 계산 실수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 손도 못 댔어요. 근데 끝나고 가서 보니까 아씨 아는 거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 그치? 얼마나 많아. 맞아? 그래서 1호, 2호 미니 모의고사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 1호, 2호 미니 모의고사. 뭐냐면 모의고사 3점 문항 있죠. 3점. 완전 쉬운 거. 그거를 15문제를 25분 컷하는 거야. 25분 컷. 딱 25분 딱 시간 재고 3점짜리 문항들 있지. 그러니까 앞에 배치되는 문항들 아주 쉬운 문항 그거를 탁탁탁탁 치고 푸는 거야. 괜찮겠지? 그치? 좋아 보이죠? 이렇게 해서 25분 만에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1호 2호 15문항 25분 안에 컷해버리자 라는 이런 모의고사예요. 이쁜가요? 디자인 새로 해보면 되고 선생님 불나오고 그래서 1호, 2호 미니 모의고사 불꽃수와 김성은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요건 당연히 받아보시면 사이즈는 B4 사이즈입니다. 모의고사 사이즈. 근데 그렇다고 요거를 원래 모의고사처럼 그냥 시험지 형식으로 할까 했으나 그러는 건 조금 뭐 종이 낭비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좀 애매해서 그치? 애매해서 요거 B4 사이즈로 요렇게 교재가 구성돼 있고 모의고사랑 똑같아.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넘기시면 될 것 같아. 알았어? 넘겨놓고선 모의고사처럼 보시면 돼. 알겠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뒤에 해설지도 아주 자세하게 써놨고. 그래서 모의고사 구성 어떻게 되냐면 공통 수학원 수학투만 일단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문제 10회. 충분하겠지? 10회. 15문제 10회를
한번 25분 컷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매일매일 하면 열흘 완성, 10일 완성이지만 사실 맘먹고 풀면 한 2, 3일이면 풀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좀 오버인가? 그러니까 뭐 아침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또 한번 하고 저녁 먹고 또 한번 하고 막 이래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몰아쳐가지고 15문항 10회 그래서 25분 컷. 막 훈련 엄청 빵빵하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거는 따로 제가 해설 강의를 찍고 하진 않을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선. 몰라 또 이제 너무 많은 요청들이 있으면 제가 또 거기서 몇 문항 정도도 찍어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쌤 생각에 3점짜리 문항이잖아. 그치? 해설지 아주 전체 문제 해설지 뒤에 해설지 다 자세하게 써놨어. 그러니까 요건 따로 여러분들 뭐 제가 해설 강의를 찍어서 막 3점 문항이니까 뭐 올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오케이? 자, 교재 구매하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메가스터디 비타민 교재라고 있더라고. 메가스터디 들어가서 비타민 교재 구매하는 거. 그쪽에 들어가서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이제 파이널 강의, 불꽃찍기 파이널, 불찍파. 그 불찍파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밑으로 가면 불꽃찍기 파이널 교재 구매하는데 그 밑에 또 강의 워크북으로 요 1호 2호 요의사를 구매할 수 있게 열어놨으니까 그쪽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비타민 교재 가서 구매하셔도 된다. 알겠어? 가격은 12,000원. 비싸지 않죠? 뭐 원래 10,000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종이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정말 이해해 주세요. 게다가 또 사이즈도 비포 사이즈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단가가 되게 세요. 알았죠? 근데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 도움되고 여러분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만든 그런 교재니까 요거 한번 잘 구매해서 같이 쌤이랑 하면 좋겠고. 아 근데 하나 요 얘기는 좀 하자. 근데 우리 러셀 학생들, 러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러셀에서 현장 강의 듣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이거 아마 미리 받았을 거야. 이게 이제 이미 제가 전반기에 수업하면서 현장 학생들한테 요거 한번 잘 풀렸어요. 그냥 한번 숙제로 한번 풀어봐. 좋아, 좋아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이미 다 배포하면서 줬으니까 현장에서 러셀 강의, 러셀에서 현장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뭐 기출백제든 불꽃포텐 엔제든 아니면 앞에 무불개 같이 나랑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이거 구매 안 하셔도 돼요. 미리 받았던 교재일 거야. 받았던 프린트들일 거야. 알았어. 내가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눠줬어. 혹시 뭐 사놓고 아이씨 똑같은 거야 이러지 말라고. 오케이?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수능 고득점은 3점 문제 정복에서 시작합니다. 알겠어? 아까 내가 얘기했지. 정말 중요한 얘기야. 그리고 아마 공감할 거라고 믿어. 그래. 내가 진짜 고득점을 받고 만점을 받기 위해선 실수를 줄여야 되고 쉬운 문제를 빨리 푸는 속도를 길러야 돼. 알겠어? 길러야 돼. 그걸 기르기 위해서 이거 너무너무 가성비 좋은 모의고사 아니니? 여러분 모의고사 한번 보려 그러면 뭐 그래 뭐 시간도 그렇고 뭐 돈 얘기하는 쪽으로 좀 돈도 그렇고 꽤 들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아 그 앞에 거 빨리 푸는 연습도 같이 하려고 모의고사를 보는 건데 그것만 좀 모아가지고 10번 빠바박 빨리 좀 한다면 세상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겠어. 그래서 요거 비타민 교재로 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불꽃 포텐이 터진다. 불꽃 수학 김성은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수학에 대한 포텐을 빵 터뜨려 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하여튼 열심히 잘할 테니까 쌤 믿고 열심히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또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